이왕용 위원의 딱 이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 하나의 이슈를 토대로 해서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이야기 나눴나요? 네, 그 지난 주말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페크에서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짜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국제유가 최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하더라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는 산유 뭐 좀 감산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완전 그런 기대하는 답을 달리요. 무산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실질적인 생산량은 3,150만 배럴 수준인데요. 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고 합의문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공식으로 자기네 하기로 합의했던 거는 지금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3천만 배럴만 만들기로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50만 배럴 자기네가 슬쩍슬쩍하고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몫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해놓고 지킬 수도 없는데 이번에 또 감산한다는 게 믿지 않으니까 그냥 현재라도 유지하자라는 얘기 했었는데 우리 이러고 나오니까 유가는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것도 체크해봐야죠. 정말 최근 들어서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I 가격은 $40 선 아래로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죠? 네, WTI는 이제 그 텍사스 중진류 기준인데요. 배럴당 2% 하락하면서 그래도 $40 아래로 다시 한번 또 떨어진 채 마감됐고요. 주말에. 네. 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9% 하락하면서 43.06달러니까 두 개 문제 모두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지도 네, 저희가 한번 살펴 그게 진짜 궁금한 거죠. 네, 이게 보면 1946년부터 현재까지 이것도 문제가 나올 만한 건데요. 역사적 평균 가격 4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의 평균 가격은 40.08달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이 역사적 평균 가격인데요. 고점은 2008년 7월에 145달러니까 그 당시보다는 3분의 1? 3분의 거의 4분의 1까지 떨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은 언제였느냐. 1946년 2월에는 1.17달러니까 정말 이제 기름값이 물값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최저가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딱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140달러 넘은 거고 지금 40달러니까 지금 잘못하다가는 2000년 수준까지 초반 수준까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차트로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는 거죠. 40달러 선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다지고 더 반등에 나설 거다라는 뭐 얘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디선가 골드만삭스였나요? 그러니까요. 뭐 20달러 뭐 얘기 나오던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측이라는 게 예측일 뿐이죠. 이건 맞출 수가 물론, 없습니다.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 합니다. 앞서 140달러 나왔을 때 보면 다 200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으나 일단 골드만삭스 정도 하면 일단 무게감이 있거든요. 배럴당 20달러 네, 전망했고요. 베네수엘라는 이게 정말 이게 짜증나는 사람들인데 왜냐면 지금 제일 돈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20달러까지 우려된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장관은 바로 그 다음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 약세 우려감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재 이제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단순합니다. 뭐 가격이 산정되는 요인은 그거죠. 공급은 많은데 쓰는 쪽이 별로 없다 이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뭐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잡히고 있던데 설명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찌 보면 다들 전기차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면 그것만 뭐, 봐도 예, 그러면 이제 기름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뭐 불가피할 때고 태양광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뭔가 영향이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예, 뭐 이러니까. 네, 예, 그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산유국은 증설 러시란 말이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모르겠으나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자기네가 돈을 벌리기 위해서는 더 생산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을 들어가는데 우리 뭐 세금도 걸어드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전체 재정 수지의 65%가 달러 기름을 팔아서 주는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가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네, 아픈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란이 석유 수출을 재개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2주 전인데요. 대규모 유전 개발을 발표하면서요. 이게 좀 더 머리가 아파졌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달러 강세. 지난주에 제가 금 얘기하면서도 금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 있다 얘기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주장도 있다 얘기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달러 강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가의 하락이 가져온 주요 배경들 중에 하나씩을 모아둔 거죠. 달러가 계속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뭐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는 뭐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예상되는 국가들도 막 거론되고 있던데요. 네네. 상황은 어떠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은 돼야지 어려운 나라들이 문제되는데요. 우리 한 3주 전에 됐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주식 많이 판다는 얘기를 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파는 게 아니라 금도 팔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거든요, 기름도 팔고 자기네 채권도 팔고 드디어 사우디 같은 나라가 이제 해외 채권도 많이 간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우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신흥 산유국들의 국펀드 매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펀드라는 거는 각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신기해서 국민연금도 그런 거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국펀드의 58%는 누가 갖고 있냐면 에너지 수출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 한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돈이 장사가 안 되고 세금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국부펀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진 것이 얘기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 예로 바로 제가 해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나라들이 어려움이 겪냐는 거죠. 네, 네. 지금은 40달러 뭐 선이라 치고. 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는 이제 롯데그룹에서 싸워봤자 부자 간의 뭐 형제들 싸움인데요. 여기는 그래봤자 경영권 갖고 해봤자 롯데그룹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요즘은 사우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는 나라를 갖고 왕자들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머리 아픈 건데요. 잘 보세요. 노르웨이는 이제 산유국인데 노르웨이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40달러만 가더라도 균형 예산을 위한 적정 유가라는 네, 거예요. 네. 쿠웨이트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54달러만 가도 되는 거예요. 와, 여기 아래로는 네. 좀 심각하네요. 러시아 105달러, 사우디아라 106달러, 네. 나이지리아 112달러.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너 무슨 근거냐, 이학령 위원이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료는 IMF. IMF에선 자료니까 네. 믿으셔도 되겠죠. 제 얘기하니까. 이란이 알자는 131달러.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160달러. 베네수엘라는 지금 100달러 가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찌 106대를 가기 전까지는 뭐 지금 답이 없는 나라가 되겠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산업 중심으로 해서는 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뭘 자꾸 자금을 빼나가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유가와 관련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추적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국가들의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 국가들의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부도지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CDS를 얘기하는데요. 러시아 등의 산유국가들이라든가 신흥국가들의 CDS가 프리미엄이 계속 수직 상승하는 게 최근의 추세가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산유국들도 어찌됐건 벌이가 없으니까 뭐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금도 팔고 달러도 팔고 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그래서 산유국들이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가들은 신흥국에 갖고 있는 것에 펀드도 팔아야 되고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장사한다는 거니까 아예 머리 아프고 욕만 먹으니 아예 펀드 청산해버리고 수요가 떨어지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명한 회사들에서 고려 관련된 펀드 매주 있죠. 다 집에 가는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2016년 12월의 현실이다. 뭐 사실 이제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국제유가 떨어졌네? 오 휘발유가 떨어지겠다. 완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나 국제유가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려스러울 만합니다. 뭐 투자 대응 전략을 짤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라는 거거든요. 물가 자꾸 떨어진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살 거를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복도 10만 원인데 물가 떨어져서 다음 달에 9만 원 된다 그러면 왜 사겠어요? 네, 다음 그럼요. 달에 사고 여행도 지금 10만 원에 일본 가는데 10만 원인데 다음 달에 가면 8만 원에 간다. 그럼 다음 달에 가잖아요. 지갑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보다 디플레는 더 어려운 건데 그런 현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 대응은 너무나 뻔한 거죠. 주식시장은 한국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도 사도 되고 중국도 사도 되고 뭐 러시아도 펀드도 되고 브릭스도 사야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하나밖에 없죠. 해외 자산, 그중에서도 미국 중심으로 한 선진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가 2016년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시청자분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국내 주식시장에만 저희가 국한돼서 여기에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다. 보다 시각을 좀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저유가 시대의 대응 전략은 선진국 금융 자산을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저희 체크하고 있고요. 매일 하루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이학용 위원의 딱 이거 내일도 같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